요 며칠 업무로 피곤하실 텐데요. 날씨가 무척 좋아서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좋습니다. 영동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또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 안개가 끼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피부와 두피에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악화되기 쉬운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샤워 후에 보습크림이나 두피 에센스를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심한 관리로 건강한 가을을 나누게 좋겠죠. 자세한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17도, 춘천 14도, 전주 17도,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강릉 23도, 광주 28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